식품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. 때문에 무조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 식생활에는 맞지 않습니다. 문제는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서 먹는 것인데요. 우리의 밥상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고 밀가루를 쓴 튀김 반찬보다는 신선한 채소로 또 부드러운 식빵보다는 통밀빵으로 바꿔주고 가공 음료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혀를 즐겁게 하는 달고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조금은 덜 정제되고 거칠고 투박한 탄수화물을 가까이 하는 것. 이것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.